지난 8월 나주의 한 마을에서 요양원을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이 도민청원 1호로 채택됐었는데요. 한 달 만에 전라남도가 중재 불가라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김영록 지사의 공약인 도민청원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고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전라남도가 도민청원 1호에 대해 내놓은 답변입니다. 도지사가 직접 답변한다던 도민청원에 대한 답변은 A4 용지 한 장이 전부고 그 내용도 양측의 주장이 모두 완강해 중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. 법적으로 적법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도 없고 개입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지난해 나주의 한 마을에 들어선 요양원을 둘러싼 갈등을 도민청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양측은 모두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. 제가 스스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도민청원이라는 것을 이용을 했습니다. 했는데 불가합니다라고 이렇게 한 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. 반대측 주민들은 도민청원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과조차 통보받지 못했습니다.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다는데 그러고 나서 그 후로 공문 보내주시겠다고 그러고 아직까지. 도민청원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전남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정책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. 실제로 도민청원을 제기하거나 찬반 의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. 사정이 이렇다 보니 8월에 시작된 도민청원은 두 달 동안 불과 5건 제기되는 데 그쳤고 성립된 청원은 요양원 갈등 한 건뿐입니다. 이 시골에서 누가 인터넷 사람 얼마나 있어, 노인들이. 다 노인들인데.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도 그 아이디 치고 들어가라고 귀찮아서 안 들어가다니까요. 전라남도는 내년 4월까지 도민청원 전 과정을 단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KBC 고울입니다.